again. Trying hard, but you wanna be my friend. Ain't no place to hide, ain't no one to run to. Here we go again. Call my bluff, I'ma be here till the end. I'm the one you ride, I'm the one you ride to. If you don't wanna change, ain't no place to hide. 안녕하세요, 자동차입니다. 오늘은 올뉴 말리부 차주인 저희 친형과 함께 올뉴 말리부 차주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자기소개하고 차량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31살 올뉴 말리부 1.5 터보 차주입니다. 네, 제 차량은 블루아이라는 색상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약 7만 5천 킬로 정도 주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세한 내용은 달리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차량 구입 가격이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제 차는 올뉴 말리부 1.5 터보고요. 그 다음에 등급은 LTZ 등급에 옵션으로는 HID 헤드램프, 그 다음에 19인치 알로이 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이랑 보스 스피커가 포함된 쉐보레 마이링크 옵션을 넣어서 차량 가격만 3,175만원이었고 한 400만원 정도 할인을 받고 구매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 2,800만원 정도에 구입을 하신 건가요? 네, 거의 그 정도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요거 할부 한 달에 혹시 얼마 정도 내셨을까요? 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할부를 1,300만원을 할부를 했었는데요, 1,300만원에 36개월 할부를 해서 대략 한 달에 한 30만원대 정도 그렇게 지출이 나갔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기름값은 어느 정도 나오시나요? 제 차가 공인연비가 13km로 되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 강화도에서 김포에서 강화도까지 이제 출퇴근이 있다 보니까 출퇴근 거리가 왕복 한 40km 정도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주행은 뭐 주말에 좀 탄다 하고 해서 한 1000km 정도 주행을 했고, 기름값 한 달에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나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5만원에서 20만원, 그리고 이제 할부 금액 이런 것까지 다 하면은 한 달에 한 50만원 이상 나가겠네요. 이 차량의 장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2017년도에 구매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본급 차량들보다 아무래도 정숙성이나 그다음 핸들 주행감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뭐 어디 놀러 왔을 때 렌트카를 타보거나 회사 차량들을 타보거나 뭐 다른 사람들 친구들 차 이렇게 운전해봤을 때 이거는 확실히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사실 저도 K5나 요 소나타 이런 거를 타봤을 때 요 말리부에 비해 핸들이 무겁거든요. 그리고 요 말리부는 그 주차를 할 때도 확실히 이렇게 부드럽고 이런 가볍다는 거를 좀 느꼈어요. 그래서 저도 그게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장점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기 옆에 중앙 콘솔이나 아니면 이 도어에 있는 수납함 이쪽 공간이 조금 면적이 넓거든요. 그리고 높이도 딱 이게 높낮이가 잘 맞춰져 있어서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도어에 있는 수납 공간이 면적이 넓다 보니까 팔을 올려놔도 되게 편하게 올려놓을 수 있어요. 네. 저도 팔을 올려보니까 확실히 좀 면적이 기아차 소렌토에 비해서 좀 넓고, 사실 여기 콘솔 박스 높이가 안 맞아서 그 아인반이나 뭐 이런 사제로 많이들 구입을 하시잖아요. 왜냐면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사지 않아도 된다는 게 장점으로 다가옵니다. 다음 장점 있을까요? 이게 차량은 중형 차량인데 엔진은 1.5 터보다 보니까 자동차세가 좀 저렴하고, 그 다음에 2.0보다는 마력이나 토크가 조금 높아서 그런 점이 장점인 것 같아요. 마력이나 토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네, 그 마력은 166마력에 토크는 23.5? 24.5?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166마력이면은 1.5 터보 치고 마력이 저는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다음 또 장점이 있을까요? 네, 다음 장점은 이거는 아마 중고차로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메리트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쉐보레 차량이다 보니까 다른 현대 자동차나 기아 자동차보다 감가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중고차로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장점일 것 같아요. 네, 저도 차를 구입을 작년 12월 달에 했는데 그때 올뉴 말리부를 저도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차량 가격이 확실히 감가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 차로 구입을 할 때는 좀 이게 단점일 것 같은데, 중고차로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장점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점 또 있나요? 장점은 이제 여기까지 외관 디자인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단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단점은 이게 옵션으로 되어 있던 HID 헤드램프가 있는데요. 그게 사실 시인성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LED 헤드램프로 교체를 했는데 이게 매우 단점인 것 같아요. HID 헤드램프가. 아, 저도 그 올뉴 소렌토 전 영상에서 HID 램프를 LED 램프로 교체를 했잖아요. 확실히 딱 밤에 봤을 때는 이 많이 거리가 긴 것보다도 좀 밝은 게 더 운전할 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HID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LED를 많이 교환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단점 또 있을까요? 두 번째 단점은 아까는 장점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새 차로 구매를 했다 보니까 현대기아차에 비해서 감가가 크다는 게 단점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이것 때문에 구매를 망설이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이거는 확실히 단점은 맞는 것 같아요. 감가가 많이 심한 게 새 차로 구입할 땐 좀 꺼려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단점도 있을까요? 네, 사실 저는 2017년도에 구매했기 때문에 지금 현 세대 나오는 K5나 소나타 차량과 당장 비교할 수는 없지만 실내 디스플레이 크기도 그렇고 디지털 계기판의 부재도 그렇고 네, 이런 점들이 저는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비슷한 금액대에 조금 더 좋은 옵션들, 조금 더 많은 옵션들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이게 꼭 사용하지 않더라도 일단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저는 가장 충격적인 게 이게 플라스틱이라는 게, 저는 대시보드가 플라스틱이에요. 네. 중형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좀 우레탄으로 살짝 넣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단점 또 있을까요? 네, 단점은 뭐 수리비나 그런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점이 단점인 것 같아요. 네네. 제가 2019년도에 차량 이 사고가 3건이 있었는데 그때 차를 수리하면서 느꼈던 점이 국내 현대 기아차보다 많이 비싸다고 생각이 들었었고요. 엔진오일 교체할 때도 제 친구 차가 신형 소나타를 타고 다니는데 같은 엔진오일 가게를 갔었어요. 근데 똑같은 오일로 갈았는데도 불구하고 제 차량은 11만원 정도 나왔었고 친구 차는 8만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이 나오더라고요. 그것만 보더라도 아무래도 유지비가 좀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수입 브랜드다 보니까 확실히 좀 현대기아차들보다 조금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견은 사실 차주분 아니면은 정말 이런 말을 해줄 분이 없어요. 네, 혹시 또 다음 단점 있을까요? 네, 다음 단점은 18인치 휠의 부재가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차는 휠이 커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네. 지금 차 휠은 19인치인데 너무 만족하고 좋은데 이게 뭐 타이어를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게 아무래도 18인치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게 있어요. 타이어 가격도 네. 비싸고 네. 그래서 18인치 휠을 좀 더 이쁜 18인치 휠이 있었으면 아무래도 구매할 때 좀 더 합리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친형은 18인치 선택 안 하고 19인치 넣었을 것 같거든요. 맞죠? 예. 네. 근데 확실히 휠이 저는 그 바람개비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저는 느끼는데 18인치를 선택 못한다는 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제 단점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이 차량을 구입할 때 다른 차량과도 비교할 차량이 있을까요? 네, 저는 차량 구매했을 당시에 제가 전에 타고 다니던 차가 라세티 프리미어였거든요. 그 차가 1.8리터였는데 그 차량을 타다가 이제 새 차를 사려고 알아봤었는데 그때 예산이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부모님께서는 이제 트랙스나 올류 크루즈 네. 이렇게 추천을 하셨었고 돈을 좀 아껴야 되겠다 생각으로 스토닉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스토닉을 타보니까 실내 공간이 너무 협소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전에 타던 차가 라세티 프리미어 준준형 세단이다 보니까 비슷한 등급의 뭐 트랙스나 신형 올류 크루즈로 교체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예전부터 마음속으로만 이제 구매하고 싶었던 올류 말리부 차량을 구매하게 됐어요. 제가 또 워낙에 GM 계열의 차량 그 캐딜락이나 브이익 같은 그런 GM 계열 차량을 워낙 좋아해서 말리부도 처음 나왔을 때부터 갖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형이 그 쉐보레나 이런 GM 차들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소위 말하는 그 쉐슬람이죠. 아니, 쉐슬람 아니고 저 캐딜락을 되게 좋아해요. 캐딜락을 좋아하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단점 중에
이제 HID에서 LED 램프로 바꾸셨는데 그럼 혹시 다른 튜닝 내역이 또 있을까요? 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HID 헤드램프를 LED 헤드램프로 바꿨고요. 네. 그 다음에 올륨 알리브 차주 분들이라면 무조건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게 앞에 그릴이에요. 네. 그 지금 올륨 알리브는 나왔을 때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었는데 네. 그 번호판을 하단으로 내리고 그 부분을 이렇게 그릴로 마감을 하는 그런 작업인데 이게 북미형 말리브는 거의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소비자분들은 많이 튜닝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차 출고되자마자 바로 튜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혹시 그럼 그 그릴 교체하는 비용은 혹시 얼마 정도 드셨을까요? 네. 저는 그때 그 경기도 일산에 있는 어느 한 업체에서 교체를 하게 됐고 그때 당시에 13만 원 정도에 교체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3만 원이면 그렇게 비싸다고는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확실히 다른 말리부의 얼굴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요 튜닝은 많이 추천하시죠? 네, 저는 이거는 무조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더 있을까요? 튜닝하신 게? 네, 저는 원격 시동 튜닝을 했는데요. 이거는 쉐비타운이라는 그 쉐보레 차들을 취급하는 네. 전문 몰이 있어요. 네. 그 쉐비타운이라는 곳에서 이제 튜닝을 하게 됐는데 이게 사실은 북미형 말리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옵션인데 국내로 들어오면서 그 기능이 아예 빠졌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업데이트 정도로만 해서 그 차량의 이제 리모컨 키로 시동을 걸거나 끄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참 되게 유기난 것 같아요. 혹시 이것도 비용이 얼마인지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때 제 회사 동생이랑 같이 가서 교체를 했었고 네. 차 두 대를 같이 했기 때문에 조금 저렴하게 만 원씩 할인을 받아서 23만 원 정도씩의 교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쉐보레는 그 유보나 이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원격 시동이 저는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차에서 사용하는 그런 원격 시동을 사용하려면 한 달에 뭐 5,900원에서 9,900원씩 내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 번만 돈을 내면은 안 하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괜찮다고 느껴집니다. 네, 다음 튜닝은 사실 제가 차를 바꾸고 싶을 때마다 튜닝을 조금씩 하는 편인데 네. 한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우디에 좀 꽂힌 적이 있었어요. 네. 그 아우디에서 이제 차 문을 열었을 때 그 도어 스팟등이라고 하죠. 네. 그 바닥에 깔리는 그게 너무 이뻐서 제 차에도 한번 해보자 해서 네, 그 차량 도어에다가 도어 스팟등을 조수석이랑 운전석에만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다행히 양심 있게 쉐보레 마크로 이제 했기 때문에 네. 좀 양심 있는 선택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도어 스팟등이 확실히 차 문 열었을 때 딱 내릴 때 바닥을 보잖아요. 이 도어 스팟등이 있으면은 정말 이쁘게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혹시 또 튜닝 하신 게 있을까요? 네, 저 실내 LED 등을 교체했는데요. 이게 운전석 쪽에 나와 있는 실내 등만 LED로 되어 있고 뒤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누런 등이었어요. 근데 누런 할로겐 등을 빼버리고 뒤에까지 LED 등으로 교체를 했고 밖에 있는 번호판 등이나 트렁크 등까지 LED로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필수 튜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는 저희 말리부 카페에서 이벤트 했었던 게 있는데 운이 좋게도 당첨이 돼서 블랙휠로 도색을 해주는 작업이 있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블랙휠로 도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차 바꾸고 싶을 때마다 튜닝 하셨다고 했는데 튜닝 하신 게 맞네요. 저희 진영이 차를 바꾸고 싶나 봐요. 네, 캐딜락 시티5 사고 싶습니다. 그 차 이쁘죠? 네, 이 차를 구입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타보셨을 텐데 타시기 전에 뭐 내부나 뭐 외관을 볼 거 아니에요. 다른 분들의 반응이 혹시 어떻게 됐었나요? 우선 차를 처음에 구매했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셨어요. 저희 예전에 아버지가 타시던 차가 말리부였는데 이 차의 전세대 8세대 말리부였는데 그때 저희 가족들한테는 그 말리부가 되게 좋은 기억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런지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셨었고 그 다음에 일단 차량 색상이 블루아이라고 해서 이제 네이비 색상인데 그렇게 이게 흔한 색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었고 많이 이쁘게 봐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차량 실내도 그때 처음 출시했을 당시에는 동급에서 휠베이스가 제일 길었기 때문에 실내 넓다란 소리도 많이 들었었고 네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이런 기능들이 생소할 때라서 처음 차를 타셨던 분들은 다 되게 신기해하셨었어요. 저희 친형이 올뉴 말리부를 구입할 때도 놀랬고 확실히 그 전세대 말리부에 비해서 레그룸이 많이 넓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친형이 말리부를 구입한 거를 정말 좋았습니다. 네. 네, 그럼 이어서 20대 분들이 첫 차로 구입을 이제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 중고차로 구입을 많이 하실 텐데 20대가
올뉴 말리부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올뉴 말리부는 단종됐기 때문에 만약 20대 분들이 첫 차로 올뉴 말리부를 구매하신다고 하면 당연히 중고차로 구매하실 텐데 네. 저는 중고차로 구매하는 거 정말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감가가 좀 크기 때문에 같은 중형 세단이지만 다른 K5나 소나타보다 같은 연식 대비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20대 첫 차로 올뉴 말리보를 구입하시는 거에 대해서 적극 추천을 한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이왕 사시는 거 1.5 터보보다는 2.0 터보 구매하시는 게 현명하실 것 같아요. 제가 사고 났을 때 이제 보험사에서 대차로 받았던 게 2.0 올뉴 말리부였는데 정말 차가 잘 나가더라고요. 요즘 젊은 20대 분들은 차 잘 나가는 물론 안전하게 타야겠지만 차 잘 나가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점에서 2.0 터보는 차가 정말 잘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0 터보 구매하시는 게 좀 더 나중에 생각해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5 터보에 비해서 2.0 터보가 중고차는 가격이 많이 차이는 안 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연비나 아니면 자동차세 이런 거는 좀 고려를 하고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할 말과 인사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제가 76,000km 정도 주행하면서 느꼈던 점을 이렇게 간략하게라마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처음이라 말을 너무 더듬고 잘 못해서 조금 보시기에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영이 유튜브 잘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동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